여기 뭐가 있어요? 오리! 꾀꾀고리! 자, 꾀꾀고리는 선생님이 만지라고 할 때만 만져야 돼요. 꾀꾀고리 누르면 무슨 소리 날까? 꾀꾀꾀꾀. 그렇죠. 선생님 왜 소리가 안 나? 주은이 눌러봐. 주은이 눌러봐. 오! 그렇지, 성윤이 눌러봐. 안 나네, 이상하다. 내가 눌러볼게. 나도. 자, 성윤이 눌러봐. 오, 안 나네, 주은이 눌러봐. 주은이가 누르면 성윤이 눌러봐. 왜 안 나지? 사실 오리는 짠 소리가 안 나고 선생님 손에 있었어. 비밀에. 그렇지, 삑삑 소리가 나. 근데 여러분, 이거 삑삑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알아요? 이렇게 해서 손에다가 이렇게 그렇지 해서. 눌렀지. 그렇지, 이렇게 한 거지. 이제 여기에다가 입술을 살짝 대고 후 부는 건데, 보세요, 소리가 살살 불어도 안 되고 너무 세게 불어도 안 돼. 어? 저기에서 소리가 나. 팽팽하게 당겨서 해볼까? 맨 위에를 잡고, 여기 위에를 딱 잡고. 이거는 종이를 먹었잖아. 침 묻었잖아. 자, 침이 안 묻은 쪽으로 입술을 살짝 대고 세게. 오! 더 세게. 오! 피리 소리 났다. 여기다 방구 소리 내기. 어우, 누구 방구야? 방구를 안 껴봤다고? 응. 에이, 그럴 수가. 화장실에서 부르륵 찡찡찡찡찡찡 이러잖아. 아, 입술로도 낼 수 있어. 준이는 어금니 나고 있어서 안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. 어떻게 하냐면 입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. 오! 그렇지, 해봐. 이것도 공기가 입에서 빠져나오는 소리야. 똥꼬에서도 공기가 빠져나올 때 방구 소리가 나는 거야. 그치? 그래서 피리를 우리가 불 수 있는 거야. 야, 나 소리 불래.